안녕하세요. 오늘 그저 그 계약법 처음부터 하는데, 뭐, 앞에 계약에 의해서 계약 자유라든가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할때 하고 그죠. 그 오늘은 어디부터 하느냐면은, 그 여러분 476페이지 계약의 종류.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그죠. 476페이지 계약의 종류. 네. 뭐, 이 계약의 종류는 여러분 법률행위 할 때도 조금씩 하고 계속 조금씩 하는데, 그지? 여러분 계약의 종류는, 계약은 두 사람이 무슨 케이 하는 게 계약이다? 오케이, 그지? 그러면 이 우리 민법에 있는 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온다, 예? 민법에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 전형계약.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이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름이 있다. 유명 계약. 이렇게 한다. 무슨 계약? 유명 계약. 그러면 민법에 없는 것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그지? 무슨 계약? 비전형. 민법 계약편에 이름이 있다. 유명 계약, 전형 계약. 요거는 민법에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걸 뭐, 무명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전형 계약 우리 몇개 있냐면 15개 있다. 요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다.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치? 그럼 매매, 증여, 교환, 그 다음에 요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인데, 그 다음에 현상광고, 화해, 고용, 독업,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다. 그 다음에 조합, 위임, 임치, 종신, 전기물. 그래서 우리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앞머리 글자 매, 증, 교, 사, 소, 임, 현, 화, 고, 도, 뭐, 조, 위, 임, 종, 종신전기금. 하고, 그 다음에 이행계약. 이렇게 해서 15개 있는데, 다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알면 되냐면은, 매매와 교환과, 그 다음에 임대차 요 3개씩 문제 나온다. 15개 중에 몇 개? 3개. 다시 뭐, 매매, 교환, 임대차. 그지? 요런 우리 그첫 시간에 할때 있죠. 매매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무슨냐? 계약, 약정. 이 안에 있으면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매매는 무슨냐? 계약. 그 다음 무슨 정? 계약하면 끝에 뭐 붙어야 된다. 뭐? 약정.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 규칙이니까 기억해야 된다. 그지? 자, 근데 요 임대차도 역시 계약, 약정. 그 다음에 임대인은 쓰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주게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 요 매매 교환 요두개 시험 문제 나오고 임대차 나오는데 이제 요 임대차하고 같이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사용대차다. 그러면 여러분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아. 근데 차임을 주면은 유상이면은 무슨 차? 임대차. 무상이면은 뭐? 사용대차. 그러면 우리 매매는 재산권과 대금이잖아요. 그지? 돈 대신에 무상으로 하면 이거 뭐? 증여. 그래서 여러분 무상 하면 절대적으로 무상은 두 개. 어느 거? 증여와 사용대차.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전형계약 몇개 있다? 15개 있고 그 외의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 해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돈 주는 거를 변제라 한다. 돈 주는 걸 변제라는데 돈 대신에 물건 대신 할게 무슨 K? K. 그렇게 한다고. 그럼 물건 주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공탁. 무슨 탁? 공탁. 예를 들면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갔는데 채권자가 없다. 근데 국가가 정하는 기관에 맡기는 거야. 이걸 무슨 탁? 공탁. 그지?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어쨌든 이런 거. 자, 요것도 잘 내지만, 이제 원래 해제는 한 사람이 하는 거 단독행위라고 그러거든. 해제는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인데, 근데 요, 계약 진행 중에, 조금 이따가 하지만 계약 진행 중에, 야, 계약 진행하다가, 야, 우리 계약 없었던 걸 하자. 무슨 케이? 그걸 해제 계약이단다. 합의 해제. 그 다음에 뭐,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총칙할 때 뭐가 잘 나오냐면,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무슨 행위인데? 단독행위인데, 다음 중, 그,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계약 찾는 거라고.
15개나 15개 여기보다는 요거 잘 된다. 뭐 해제계약 끝에 계약이 붙었다. 그 다음 뭐 합의해제 그 다음 뭐 매매계약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계약의 종류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내냐 하면은 전형계약을 가지고 낸다. 뭘 가지고? 전형계약을 가지고 내는데 자 두 번째 뭐 유상과 뭐 무상 이렇게 한다. 그럼 유상은 여러분 느낌 오죠? 뭐를 지불하는 거? 대가. 무슨 가? 대가의 출연. 무슨 가? 대가. 요거는 뭐가 없다? 대가가 없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유상 무상 구분하는 이유는 유상일 때는 뭐일 때는? 유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게 왜 나누냐 하면은 항상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상 무상 이렇게 나눌 때는 유상이면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유상이면은 뭐? 매매. 그러면 유상이면은 무조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금? 계약금 매매에 있는 계약금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럼 거꾸로 무슨 상이면은 무상이면은 무슨 금 없고 계약금 없고 담보 책임 없다 이거지. 그거 그게 시험이다. 요거는 그러면 자 14개 15개 전부 다 유상인데 그러면 확실한 무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있죠 정여와 뭐 사용대차 요 두 개 가지고 잘 나온다. 됐습니까? 요 두 개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다시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상이다. 됐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 이거 소비대차란다. 그럼 썩어 없어 빌렸는데 썩어 없어지는 거 됐습니까? 옆집에 갑자기 빵을 만들다가 뭐가 없다. 밀가루가 부족하다. 옆집에서 밀가루 빌렸다. 무슨 대차고? 소비대차지. 왜? 밀가루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노? 다시 사가지고 똑같은 걸 사가지고 나중에 갚아야지. 그런 걸 무슨 대차? 소비. 썩어 없어지는 거는 썩어 빌렸는데 썩어 없어지는 건 무슨 대차? 소비. 그럼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하노? 똑같은 걸 사서 돌려주는 거 이건 무슨 대차? 소비 대차고 임대차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쓰고 돌려주는 거 이건 무슨 차? 임대차. 지금 됐습니까? 이제 소비 대차 됐죠. 소비 대차는 쓰고 어떻게 하는 거? 없어지는데 그럼 갚을 때는 똑같은 걸 사서 갚는 거 그걸 무슨 대차? 소비 대차. 쓰고 빌렸던 물건을 그 자체를 돌려주는 건 무슨 차? 임대차인데 유상이면은 무슨 차? 임대차. 무상이면 뭐? 사용대차. 그럼 세 개 끝났지.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같이 나오고 소비대차는 아까 쓰고 없어지는 거. 그지? 근데 어쨌든 무슨 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 세 개는 뭐다? 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상계약 이거 중요한데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은 뭐 정여 사용대차는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인데 특히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무상이고 예외적으로 뭐로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그러면 우리 민법에 그러면 즉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이건 뭐 유상 무상 다 되죠. 유상 무상 다 되면 어느 게 원칙이냐면은 무상이 원칙이 당상. 유상이 원칙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뭐 정여와 무슨 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유상, 무상을 나누는 이유는 유상일 때는 뭐? 매매. 무슨 매?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럼 무상에서는 무슨 매 없다? 계약금, 담보 책임 없다.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금? 계약금과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한다. 무슨 상일 때? 유상일 때. 그럼 무슨 거꾸로? 항상 저번에 시험 문제 거꾸로 잘 나온다 했잖아. 거꾸로 무슨 상이면은? 무상이면은 무슨 금 없고 계약금 없고 담보 책임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쌍무 계약과 뭐 편무 계약인데 이건 기본이다 이거 기자 기본인데 자, 그 다음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은 여러분 그 매도인 요 매도인 요거 뭐 매수인인데 자 매매 항상 가지고. 자, 매도인은 물건을 기준하면 물건을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이거는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지. 반대로 대금을 지불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건 뭐 채권자지, 그지? 한쪽에서 그 법률적 형태가 반대로 되잖아. 물건은 요건 채무자, 돈은 요건 뭐 매수인이 뭐 채무자. 이런 걸 한쪽에서 채무채권, 반대로 채무채권,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이런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정여는 정여자,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정여자는 이 물건을 줘야 될 무슨 자? 채무자고, 수정자를 받은 뭐 채권자 한 개, 한쪽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 편무계약이다 이런다, 그지? 근데 이런 쌍무이면은 뭐이면은 쌍무이면은 이 요 물건으로 인한 돈이란 말이지. 이걸 상호 의존의 결연성이다 이렇게 한다. 예? 뭐 의존 결연성? 상호 의존의 결연성에서 야, 너가 물건 주면은 나도 돈, 물건 주면은 나도 돈. 이건 뭐 동시행. 무슨 치기 하자? 박치기. 그래서 동시행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치기다? 박치기 하자. 그지? 그러면 쌍무에서 무슨 이행 나타난다? 동시행. 편무에는 동시행 없다. 정여자가 주기만 주면 되잖아, 그지? 한쪽만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쌍무이면은 이건 무슨 이행? 동시행과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타난다, 예? 되겠습니까? 위험부담은, 자, 매도인이 물건 주려고 이행했다. 매도인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소비자에게 매수인에게 물건 주기로 해가지고 물건 막 서해안을 통해서 가도가 목포에서 뭐를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무슨 사 폭사 자 채무자 항상 여러분 근데 쌍무에서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채무자 하면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 빨리 매수인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항상 채권자 채무자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물건을 기준한다. 그래서 채무자 잘못 없이 이행하다가 불능됐다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 그럼 이행 못해도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가 없어졌다 물건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걸 위험부담이란다. 예? 손해를 누가 부담하냐 원칙 무슨 자주의다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다 양쪽 다 잘못 없이 이행하다가 목포에서 폭사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쌍무는 상호 의존의 무슨성 결연성 그래서 동시행과 위험부담 거꾸로 그러면 요 정여처럼 한쪽에만 채무채권 있고 상대방은 채무채무 없다 말이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편무 편무에서는 거꾸로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위험부담 없다 하는 거 자 그러면 편무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 그죠?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은 쌍무와 뭐, 편무가 있는데, 됐습니까? 자, 무상 꼭 다섯 개 되라.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죠. 그지? 자, 근데, 요 쌍무면 반드시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못 온다. 와, 현상 광고 때문에 그렇다. 무슨 광고?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뭐, 편무. 그럼 여기서는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으로 못 간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잘 나오냐 하면은 편무 계약 찾아라 나오거든. 무슨 계약? 편무. 편무는, 그럼 뭐 찾으면 되노? 무상이면 편무잖아요. 그냥 거꾸로 편무 계약 찾아라 하면 뭐 무상 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요거. 그래서 무상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편무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위험 부담 없고, 그 다음에 편무 찾아라 하면 뭐 무상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광고 그럼 현상광고 요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현상광고는 전형이면서 유상이면서 일반적으로 유상은 무슨 문대 쌍문대 요 유상이면서 뭐 편무면서 뭐다 요물계약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무슨 광고 현상광고는 무슨 상이 뭐면서 전형이면서 유상이면서 편무면서 뭐다 요물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뭐 찾는다 무상 무상 빨대라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죠 현상광고 요렇게 그래서 요거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무상이면 반드시 뭐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 못 온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 광고, 그지?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오냐면은 쌍유 무편 요렇게 해온다. 무조건 요 글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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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는 반드시 유상 오,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무조건 앞에 글자 뭐 쌍 반드시 그 어떤 뭐 들어오든 앞에 뭐가 쌍은 뭐다 유상이다.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오, 끝에 스스로 이다가 와야 된다. 세 개 외운다. 쌍유이다. 쌍무는 뭐 유상이다.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쌍무는 항상 유상이다. 근데 유상은 항상 쌍무다. 앞에 유상이 오면 안 된다. 그걸 무슨 유? 쌍유이다. 그 다음에 앞에 요건 무상이 와야 된다. 무상은 항상 편무. 오. 모든 무상은 뭐? 편무. 오. 무조건 뭐, 뭐든이 오든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위치.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근데, 무편. 무슨 편? 무편. 그 다음에, 편물은 항상 무상이다. X지. 앞에 항상 뭐가 시작해야지? 무상. 그렇지. 그렇게, 쌍유 무편이다. 요렇게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승계약은, 여러분이 오케이 하면 승립하는 건 낙승계약. 무슨 K? 오케이. 의사합치만으로 승립한다. 뭐 한만으로? 의사. 그래서 끝에 뭐라는 단어가 붙었다? 요, 잘렸네. 뭐,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끝에 무슨 정? 약정. 함으로써 승립한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럼 대부분은 무슨 계약이다? 낙승계약이다. 그럼 우리 15개, 아까 전형계약 몇 개 있다? 15개 전부 다 낙승계약인데, 거기서 요물계약 딱 한 개 있다. 요물계약은 의사합치 플러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현상광고는 우리 발발이 찾아주면 50만원 줍니다. 이때 철생, 그 청약. 철생이가 그걸 보고 무슨 K? 오케이 해도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발발이를 뭐 해야? 찾아와야 하는 거. 그럼 대물변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돈 대신에 물건 줄게. 무슨 K? 오케이 하고 물건 줘야 물건은 한 달 후에 주겠다 하면 경계가로 간다. 무슨 계로 간다? 경계.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반드시 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요거 세 개. 그래서, 자, 계약은 무슨,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데, 약정 외에 다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뭐? 요물. 그럼 전형 계약 중에서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외에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그 다음 보증금 계약인데, 보증금 계약은 뭐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선 시험 문제 딱 나올 게 어느 거? 무슨 금 계약?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 광고 가지고 두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자, 전형, 비전형, 민법에 있는가 여부. 민법에 몇 개? 15개. 외에는 비전형. 중개는 전형, 비전형. 중개 계약. 비전형이지. 없잖아요. 중개 계약, 비전형 계약이다. 되겠습니까? 보험 계약, 전형, 비전형. 비전형. 그죠? 15개 안에 안 들어있으면. 그럼 자, 그 다음에 유상, 무상인데, 유상이면은 매매. 뭐, 계약금 담보 책임. 그럼 무상에서는 계약금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상 계약 찾아라.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럼 정여와 사용대차는 절대로 무상.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쌍무, 편무. 쌍무일 때는 동시행 위험 부담.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편무는 무상이면 무슨 무? 편무. 그래서 편무 계약 찾아라 하면 뭐? 무상 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그지? 그 다음 낙성. 오케이 함으로써 승립하는 건 뭐? 낙성. 전부 다 뭐? 낙성이지. 낙성은 끝에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럼 요물은 약정 플러스 다른 요건을 갖췄을 때 승립하는 거. 이거 뭐? 요물 계약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이런 거 있는데 그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자, 요까지 계약의, 종료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승립으로 들어갑니다.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478페이지. 자, 옳은 것. 1번 핵심 단어 매매 계약은이지.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유상이면서 낙성이지.
요물이 아니고 무슨 성? 낙성. 중개계약은 전형, 비전형, 비전형. 교환은, 여러분, 매매 정력 교환은 일시적이다. 세계 매매 계열. 됐습니까? 대차형이 계속형이고. 됐습니까? 실내형. 자, 그러면 교환 계약은 뭐, 무상이면서 뭐다? 일시적 계약. 그죠? 정연은 편무면서 뭐, 무상. 그럼 답은 몇 번이네? 5번. 쌍무면서 뭐, 유상. 하는 거, 그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나오면 쉽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내가 한번 들어놓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안 들어놓으면 어렵다고. 기준이 없으면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갑니다.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여러분, 계약에는 몇 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두 개. 몇 개? 두 개. 두 개. 자, 청약과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자, 요렇게 했는데, 요 청량 값이 예를 들면 집을 100만 원에 팔겠다. 자, 조심해야 돼.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여러분 그죠? 반드시 청약은 이렇게 청약은 하고 나면은 요 승낙하는데 요 승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승낙이라는 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내용이 무슨 치? 일치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이 되려면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다른 말로 오케이. 무슨 K? 오케이. 그럼 청약에 대해서 무슨 K 하면은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은 그래서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구체적, 확정적. 요 단어 외워야 된다. 청약은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무슨 자가 상대방이 무슨 K? 오케이. OK가 바로 승낙이다. 승낙이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러면 자, 상대방이 무슨 K 하면은,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 구체적, 무슨적, 확정. 그랬죠. 여러분, 그죠? 그냥, 그럼 갑이 집을 을에게 팔고 싶다 하면 청약입니까? 청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왜? 상대방 OK 해도 계약 승립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청약 유인이란다. 조금 이따가 하지마. 청약까지 안 되고 그냥 청약 앞으로 청약을 유인하는 거 그걸 청약을 뭐 유인 됐습니까? 숫자가 들어가야 청약. 다시 뭐가 들어가야 숫자. 그래서 그냥 팔고 싶다라고 상대방 의사표시했다 하면 청약이 뭐 유인. 근데 100만 원에 팔고 싶다 하면 무슨냐 청약. 상대방이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에 승립? 1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래서 승낙이라는 것은 무슨 K?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계약은 몇 개 의사표시가?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의사표시가 합치란 말이지. 근데 불성립부터 먼저 하자. 무슨 성립? 불성립은 불합의. 네. 자, 요 두 가지가 있다.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인데 의식적 불합의는 서로가 불일치를 무슨고 알고 요거는 뭐하고 모르고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요 의식적 불합의는 그러면 그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자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얼마에 팔겠다? 1억.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계약 성립합니까? 오케이 하면 성립하죠. 근데 자는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했다고. 그러면요 변경을 간 승낙 말은 뭐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승낙. 뭐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승낙. 뭐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승낙. 승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냐. 그러면 승낙으로서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승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기준은 얼마짜리? 1억. 1억 계약 나가리 되고 됐습니까? 1억 계약 무슨 가리? 나가리.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1억 계약 무슨 가리 되고 나가리. 1억이 기준이다. 새로운 청약한 걸로 본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고 새로운 청약. 그래서 변결간 승낙은 됐습니까? 무효가 되고 무슨 청약? 새로운. 그래서 요거를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한 거로 본다. 이게 얼마에? 8천. 그럼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에 승립? 8천. 이렇게. 이걸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말은 뭐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제 요거는 그래서 갑이 1억에 팔겠다 하니까 나, 어른 8천이면 사겠다. 서로가 1억 8천,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무슨 거 알고 이게 됐습니까? 예. 그럼 요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집이 두 개 있다. 서울에도 하나 있고 어디에도 하나 있냐면 부산에도 하나 있단 말이지. 근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부산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부산. 을은 어디에 있는 집 서울에 있는 집 알고 사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계약을 승립한 거 믿고 있어도 뭐하고 있어도 믿고 있어도 자 갑은 어디 집 부산, 어른, 서울, 가범, 부산, 어른, 서울. 자, 자기들은 계약 승립한 거로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계약 승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럼 계약,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뭐 하고 빨리 해?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무의식적 불합의는 이걸 무의식적 불합의, 묵시적 불합의라고 하는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무슨 치니까? 불일치니까 실질적으로 불일치지. 근데 차고하고 같이 낸다.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와 차고의 공통점은 뭐하고 모르고 하는 게 공통점이다. 왜? 차고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뭐 비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몇 사람이? 차고는 한 사람이 맘먹은 거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음을 표자가 뭐하고 모르고 근데 어쨌든 착오는 어떻게 할 수 있노? 그렇지.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래서 착오는 계약 승립 파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 승립에는 몇 개 있냐면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립, 착오 요거 하고 그 다음 무의식적 불합의 요 다섯 개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중 계약이 승립하지 않는 것 하면 무슨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지. 착오는 어디에 들어간다? 계약 승립에 들어간다고. 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그러니까 착오가 있어도 계약은 어떻게 한다? 승립.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잘 나온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이몽? 동상이몽인데 시험은 무의식적 불합의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요거 뭐하고 차고 차고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그래서 요 불승립부터 하고 자 이제 승립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아까 의식적 불합의 변경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 승낙은 무슨 거? 알고 무슨 치를 알고 불일치를 알고 어쨌든 계약 승립하지 않죠. 근데 의식적 불합의 명시적 불합의는 무슨 거? 알고 무의식적 불합의 아까 동상이몽은 뭐하고 모르고 모르고 하면 뭐가 나와야지? 차고 번지 항상 무슨 호? 차고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차고하고 같이 나온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뭐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차고는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그지 그런가.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불성립부터 먼저 했다. 몇 개 했노? 두 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승립 갑니다. 세 개.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무엇이 불성립 몇 개? 두 개. 두 개. 승립 의사합치 이게 오리지널 요게 무슨 지날? 오리지널 그제? 그 다음 기타 계약 승립 몇 개? 두 개.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실현 계약 승립.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의사합치에는 주로 뭘 설명하느냐 하면은 무슨 약과 청약과 승낙을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교차 측량은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럼 요 교차 측량 뭔지 하면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갑이 집을 1억에 뭐 하겠다? 팔고 싶다라고 측량했습니다. 며칠 날? 4월 2일. 근데 4월 4일 날 도달되었습니다. 근데 을이 공교롭게도 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요 똑같이 1억에 사겠다라고 측량. 얼마 사겠다? 1억에. 근데 이제 그냥 이론상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롭게? 공교롭게. 무슨 시에? 동시에 청약했다. 무슨 내용을? 같은 내용을. 그럼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럼 양청약 중에서 모두 도달됐을 때 승립한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은 그거 안 나오고 날짜 가지고 나온다. 여기서 요즘. 요 잘 봐라. 4월 2일 날 청약했죠? 그럼 여기 똑같이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데 4월 5일 날 사겠다 승낙. 근데 요 뭐 하기 전에? 받기 전에 4월 3일 날 내가 사겠다라고 승낙해서 이게 4월 7일 날 도달됐다. 이렇게 한다. 그럼 계약 언제 승립하는가? 양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며칠 날? 4월 7일. 근데 만약에 이게 4월 5일 날 승낙했다. 에? 해가지고 뭐 4월 7일 날 도달됐다. 언제 계약 승립? 4월 5일 뭐 한때? 발송 한때. 승낙 같으면 지금 알겠습니까? 이렇게 놓은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청약이니까 교차 청약이니까 뭐 하기 요 항상 요거 뭐 하기 전에 받기 전에 며칠 날 해야지. 4월 3일 날 똑같은 의사표시했다.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근데 4월 4일 도달됐다. 일날 한 게 4월 4일 도달됐다. 근데 뭐 하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5일날 했다. 무슨 낙? 승낙. 승낙은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뭐한 때? 발신한. 근데 이거 4월 5일, 3일날 했는데 이게 4월 7일날 도달됐다. 며칠날 한 게? 4월 3일. 이걸 무슨 청약? 교차청약이지. 교차청약은 무슨 두, 뭐 두, 며칠? 4월 7일. 근데 5일날 했다. 이게 뭐 했는데 뭐 4월 8일 도달됐다. 계약 언제? 4월 5일. 뭐 한때? 발신한때. 격지의 승낙은 발신주의거든. 그렇게 놓는다고. 그래서 요 날짜 가지고 내지 내용 가지고 잘 안 난다. 내용은 그냥 간단하다. 교차. 무슨 차? 교차. 그럼 교차. 그럼 막 글로 나오잖아요. 혼이 빠져 있잖아요.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했다. 계약 승립한다. OX, X. 어떤 내용? 동일한 내용을 교차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 교차 청약일 때는 양청약 무슨 두? 모두. 다른 말로 무슨 게? 늦게. 다른 말로 나중에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개지.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두? 모두 늦게 도달했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마지막. 요거 나온다고. 이거 옛날. 요즘 요거 나온다고. 갑이 며칠 날? 4월 3일 날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는데 이게 4월 며칠 날? 6일 날 도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공교롭게도 그걸 뭐 하기 전에? 받기 전에 그 집도 늘 보고 있던 을이 사고 싶어서 며칠 날? 4월 4일 날 뭐 하겠다? 사겠다라고 1억에 사겠다고 의사표시했다고. 그럼 딱 요 보면 아 요거 도달 시험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요거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의사표시 무슨 청약? 교차 청약. 근데 요거 며칠 날? 4월 8일 날 도달되었다. 무슨 청약이면? 교차 청약이면 양 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언제? 4월 8일 날 계약 승립한다. 이렇게 하지. 그지? 근데 이걸 자 갑이 1억 원에 4월 3일에 청약하고 이게 4월 6일 날 도달되고 난 뒤에 을이 며칠 날? 4월 7일 날 1억 원에 사겠다 해서 그게 4월 10일 날 도달됐다. 언제 계약 승립하는가? 뭐 4월 7일. 이게 뭐 한때? 발송 한때. 발신한때.
요게 이제 요게 격지자 무슨 낙 승낙 일대는 뭐한때 발송한때 교차측략은 그러면 결국 요 4월 6일이 기준이지. 이전에 똑같은 의사표시 무슨 측략 교차측략 받고 난 이후에 의사표시 무슨 낙 승낙 지금 됐습니까? 예, 100% 가야 된다. 잘 나온다. 막 책에서는 이것만 있단 말이야.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측량했을 때 양측량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성이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건 언제? 옛날에 어떤 시험 문제? 초등학생 문제라고. 이게 이제 대학교 시험 문제. 오리지널.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의사실행한 계약성립. 무슨 실행? 의사실행한 계약성립인데 의사실행한 계약성립은 여러분 의사실행한 계약성립은 구조가 어떤 거냐면은 청약이 있고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승낙이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 무슨 이 행위가 있으면 이 행위가 그러면 승낙이나 마찬가지지.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실현의 사실 다시 뭐 의사실현의 사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 자, 근데 그럼 요 대표적으로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짜장면. 어? 짜장면 주문하는 청약을 했다고. 그럼 자, 중국집에 그걸 전화를 받아 가지고 장부에 기재한다.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되겠습니까? 요 그래서 요 의사실현 계약 승립은 의사실현의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다시 의사실현의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계약 그걸 그럼 짜장면 주문했을 때 그 중국집 아저씨가 장부에 기재한 사실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알아야 계약 성립한다 하면 OX X 되겠습니까? 그게 포인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 그다음에 또 잘 내는 게 요 책을 출판했습니다. 뭐를 출판? 책 출판해 가지고 무슨 본문을 견본품을 상대방에게 보냈단 말이지. 그럼 상대방이 받아보고 그 책 표지에다가 뭐를 적는다? 이름을 적는다 하면 책을 뭐 하겠다? 사겠다 하는 승낙한 걸로 본다고. 그거를 책 보낸 사람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계약 승립한다. 그거. 그래서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은 의사실현에 뭐만 있으면 되고 사실만 있으면 되고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교차청 합니다. 무슨 청약과 교차청약과 의사실현 계약서이 기타 계약이고 자 그러면 오리지널은 다시 몇 개가 합치 두 개. 그러면 오리지널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설명하냐면 요 두 개 무슨 약과 청약과 승낙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무슨 약과 청약과 승낙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 한번 보면 아이고 이거 청약과 승낙은 그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없네. 그럼 청약과 승낙은 그저 청약과 승낙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다. 안 가져왔는가 보다 집에서. 거기 없죠 그저 프린트 없죠. 예. 네, 그럼 제가 어디 빼먹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칠판에 설명해야 되겠다. 자 요거 청약 무슨 약? 청약. 청약. 여러분 청약은 자 청약 한번 본다. 청약은 요 청약은 무슨 표시면서 의사표시면서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고 요 청약의 상대방은 요거 무슨 방의 상대방은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자 여러분은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데 불특정 다수인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냐면 자판기 무슨 판기? 자판기 기 버스 정류장의 정차 정류장의 정차 이거. 아무나 1500원 주고 타세요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승낙의 상대방은 뭐의 상대방은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 반드시 누구다? 특정인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해야 되노?
누구? 청약자. 그래서 반드시 특정인이라 해.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게 아까 청약과 청약의 뭐다? 유인. 청약과 청약의 뭐? 유인인데, 청약은 아까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이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위? 무슨 K?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K? OK. 승낙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하면 이건 청약이고. 요거는 청약의 유인은 유인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뭐 하게끔 만든다? 청약하게끔 만든다고. 상대방이 청약하면 내가 뭐 한다? 승낙. 어쨌든 몇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 승립한다? 두 개. 자, 그러면 여러분 주로 요거는 아까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전부 다 무슨 약? 청약. 근데 요 청약의 유인은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말 붙으면 전부 다 청약이 뭐다? 유인. 하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하숙생 구함은 청약입니까? 청약 유인입니까? 청약 유인이지. 왜?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 밥 몇 끼,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밥은 몇 끼 줍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뭐?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뭐는 굶고?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청약은 뭐다? 유인. 광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잘 내는 게 광고는, 요 청약, 그래서 광고는 여러분 약간 무슨 튀기 해도, 뻥튀기 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왜? 유인하려면 뻥튀기. 그래서 법에서 유일하게 뻥튀기를 인정하는 거다 말이야.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청약은 아까 빨리 무슨 저 구체적 확정적 상대방이 무슨 K 하면은 오케이 하면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은 여러분 의사표시 중에서 금방 뭐랬노? 가장 전형적인 의사표시다. 그래서 네 번째 무슨주의다 도달주의 다섯 번째 발신 후 사정변화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자는 언제 능력만 있으면 되노? 할 당시 하고 나서 발신 후 사정변화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또라이 능력 상실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이걸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변화,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단, 사람의 중점이 있는 요 단,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 거. 요거. 되겠습니까? 예. 자, 여섯 번째. 자, 청약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낸다 하면 요거.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무슨 력? 구속력. 자, 청약의 구속력은 요건 도달하면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됐습니까?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요거다. 자, 근데, 단, 예외, 요 세 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누구? 자판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그 다음 뭐? 대화자 간의 청약, 그 다음에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요 세 개는 뭐 하여 또 도달하여도
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청약의 구속력이 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요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걸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 문제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 이거 모르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거 모르는데 이해해서 맞추기 개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의사표시는, 청약은 의사표시면서 법률사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이 또는 불특정 다수인, 청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과 청약이 뭐? 인.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도달주의고. 사정변경, 청약의 구속력.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청약에서 마지막. 자, 일곱 번째, 승낙적격. 여러분, 승낙적격은, 자, 청약자가 이렇게, 자, 청약자가 상대방의 의사표시합니다. 자, 청약하는데, 무슨 약? 청약 하면서 뭐를 정해놓노? 승낙기간을 정해놓는다고. 무슨 기간? 승낙기간. 누가 정하노? 청약자가 정하지. 그지? 그러면 자, 손은 이제 계약이 승립하느냐 안 하냐? 누구 손에 달렸노? 승낙자 손에 달렸지. 승낙자가 요 기간 안에 승낙하면은 계약 승립하고, 요 기간 안에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승립하지 않죠. 누구 손에 달렸다? 승낙자. 그래서 승낙자가 무슨 자가? 승낙자가 다시 뭐? 승낙자가 다시 뭐? 승낙자가 승낙을 해서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상태, 어느 기간 내에 하면 되노? 승낙 기간 내에 하면 되지. 그걸 무슨 적격이란다? 승낙 적격. 그래서 승낙자가 승낙을 해서 계약을 승립시킬 수 있는 상태 적격. 적격 무슨 격? 적격 무슨 격? 적격. 다른 말로 상태 무슨 태? 상태 무슨 태? 상태 뭐 할 수 있는 상태? 승낙할 수 있는 상태. 어느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지. 자, 그래서 청약자가 친절하게 이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은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고? 승낙 기간 내에. 근데 청약자가 그냥 청약했다고. 무슨 양? 그냥. 그럼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노? 상당 기간. 그렇지.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된다. 예? 그럼 여기서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자가 승낙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1. 승낙자가 승낙할 거냐 아니면 망설인데 필요한 기간 뭐? 2. 승낙자가 승낙해서 청약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3. 1, 2, 3을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요건 외운다 그냥. 근데 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그지? 특별한 상황이요. 이게 무슨 기간이다? 승낙 기간. 이걸 무슨 적격 기간? 승낙 적격 기간. 끝. 청약 끝. 그러면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구속력.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는데, 세 개. 뭐 하여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 안 쓰고 청약의 구속력이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그다음 승낙적격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끝! 자, 그다음 승낙으로 갑니다. 뭐로 갑니까? 승낙. 승낙으로 간다. 무슨 낙으로 간다? 승낙으로 가는데, 승낙. 뭐로 간다? 승낙. 저렇게 딱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 집에 가서 반복. 하면은 청약 딱 나왔다 무조건 맞춘다. 자, 무슨 낙? 승낙. 승낙은, 여러분 근데 청약은 아까 청약은 그냥 뜻은 한마디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그치? 그럼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아우, 그치.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뭐가 체계가 딱 서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체계가 딱 서야 된다고.
체계가 안 쓰고 그냥 줄 쳐서 이어온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요 승낙의, 승낙은 요 청약과 승질이 같다. 승질이 뭐하다? 동일. 요것도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면서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무슨 치? 불일치. 몇 개 있었다? 두 개.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누구? 반드시 누구? 특정인 누구? 청약자. 그지? 그 다음, 자, 네 번째. 승낙에서는 뭐 별 거 없다. 승낙에서는 뭘 가니까 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나왔다요. 승낙의 효력 뭐 발생 시기. 여러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이 승립하지. 그래서 요거는 계약 승립 시기하고 같은 말. 요거 시험 문제. 요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나온 승낙에서는 뭐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자, 그러면 좋다. 요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화자와 무슨 자, 격지자가 있다. 그지? 대화자는 뭐 청약과 뭐가 있다? 승낙 있잖아요. 그지? 격지자도 청약과 뭐가 있다? 승낙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적, 시간적 개념이다. 그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전화 뭐 대화자, 우편 보냈다 이틀 후에 또 하면 뭐 격지자. 그지? 자, 대화자 전부 다 도달주의다. 청약 삐비비비 도달. 자, 청약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뭐 도달 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승립하노? 계약이 승립하지. 그지? 그래서 대화자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자, 격지자의 청약 갑니다. 삐비비비 도달. 그래서 청약은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자, 근데 격지자의 승낙은 삐 무슨 주의? 발신주의 되게. 무슨 주의? 발신. 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 우리 민법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법적 지지에서 발신. 그럼 자, 발신 B 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승립한다? 계약. 자, 미리 주고. 뭐 주고? 미리 주고. 자, 도달하면은 별 문제 없고.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해야지.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있다가 없다. 유효가 됐다가 무효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빨리. 근데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어진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렇지. 그래서 요 기간 안에 들어가더라도 아까 무슨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노?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안에 들어가야 돼. 승낙 기간 상당 기간 내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 부도다를 무슨 조건? 빨리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다. 왜 이렇게 발신주의를 택한대노? 빨리 미리 계약 승립시키고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나왔다. 요거 나온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자, 저 중요하다. 요 시험 요 청약 의사 합치에 나왔다. 요거 나온다. 그래서 격제 승낙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그지? 하는데 요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자는 뭐만 입증? 승낙자는 발신만 입증하면은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발신만 입증하면은 계약 승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빨리 됐습니까?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되고 또 무슨 주의를 뭐 발신하면은 이미 계약 일단 이론상
승낙은 효리 발생하면은 계약 승립하잖아요. 이론상 빨리 맞잖아요. 자, 그래서 반신하면 계약 승립했기 때문에 격제의 승낙에서는 반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격제의 승낙은 격지자간의 뭐 승낙은 뭐라는 게 없다. 철회라는 게 없다. 왜? 이미 계약이 승립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 거 요 가장 핵심이다. 요 법 공부하는 거 요거 다 교육이 재밌다고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연착된 승낙. 아, 나 집에 이거 만들어 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대. 똥 빠지게 이게 만든데 하루 정도 걸린대. 이게 내 실력에 똥 빠지게 만드는데 어디로 갚은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똥 빠지게 만드는데 없는데 내 머릿속에 안 들어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 왜? 들어있으니까. 근데 시험은 요거 무슨 된 승낙? 연착된 승낙. 자 무슨 된 승낙? 연착된 승낙. 자, 근데 요거 연착된 승낙인데 그냥 여러분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됐죠. 계약 승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원칙 뭐 하지 않는다. 계약 승립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근데 요 특이한 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자,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뭐 된 경우? 연착된 경우 됐습니까? 하면은 이건 이제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청약자가 승낙 연착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뭐한다? 승립 언제? 발신한 때 요거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이게 뭐냐면은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격제 승낙 됐습니까? 자, 여러분 갑이 예를 들면 을에게 청약하면서 4월 10일까지 승낙하세요. 며칠까지? 4월 하세요 했다고. 그게 요 을이 그걸 받고 며칠 날? 4월 2일 날 발신했다고. 뭐 했다고? 4월 왜? 서울 부산이라고 하자. 자, 4월 2일 날 발송하니까 그럼 대한민국 아무리 늦어도 며칠이면 들어간다. 3일. 그래서 적어도 넉넉하게 한 4월 5일은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하라니까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믿고 며칠 날? 4월 1일 날 발송했다. 그래서 승낙자는 뭐만 입증하면 된다 했나 아까? 발신 입증했죠. 그럼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 며칠까지 해라고? 10일. 며칠 날 발송? 2일. 그지? 그럼 일단 계약은 4월 2일. 한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우체국 사정으로 기타 뭐 코로나로 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4월 12일 날 갑이 받았다고. 자, 며칠 날 발송? 4월 2일. 자, 보통 때 같으면 10일까지 무슨 분이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갑이 청약자가 4월 12일 받았다. 요거다. 하면은 이때 청약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야, 어떻게 된 거야? 금방 뭐랬노? 어떻게 된 거야? 10일까지 했네. 내가 4월 오늘 12일 날 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 하지 않고 계약 승립하지 않고 청약자가 며칠까지 해냈는데 10일까지 했는데 10일 날 오늘 받아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근데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기준? 승낙자. 승낙자는 당연히 뭐 했을 것이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언제 계약 승립? 발신했을 때 4월 2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요렇게 해서 청약 승낙 요렇게 해서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489페이지 계약 체결 사이 과실 들어갑니다.